할렐루야.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용기를 가졌던 힘도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13년 동안 자신을 죽이겠다고 뒤쫓던 사울왕의 추격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사울왕을 목전에서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도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다윗의 힘이고 다윗의 능력이다, 다윗의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신앙생활도 약해질 뿐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 또한 세속화되는 행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내 인생을 결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길보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하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위기를 만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이 죽고 나면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대를 이으면 되는데 아들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에서 지도자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미 15년 전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는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생각해 볼 때 나는 15년 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내게 찾아왔다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길이 열렸다고 해서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앞서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에게 열린 이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인지를 묻는 질문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다윗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자신에게 인생에 많은 것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움직여가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왕은 자신이 스스로 개척하여 이 길이 내게 옳은 길이다, 이 길이 내게 맞는 길이라고 전진하며 나아갔다면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넓은 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묻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다, 이 말은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때까지 계속적으로 여쭈어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블레셋에 망명하여 살고 있는 제가 이제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간다면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울왕이 왕으로 서 있는 수도는 기브아라는 지역입니다. 기브아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고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서기 위해서는 기브아로 가든지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꿈을 펼쳐야 되는 중요한 상황 가운데 그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 기브아로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생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길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남쪽,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40km나 떨어진 헤브론이라는 지역, 유다 지파의 천년 요새이기도 하지만 남쪽의 산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남쪽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섰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앞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이 전진하여 간다면 감히 방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윗 왕은, 다윗은 15년 전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될 준비가 되었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루살렘으로 기브아로 올라가서 왕이 될 상황을 준비하면 되는 그 상황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닌 기브아도 아닌 저 꼴짝꼴짝에 있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도의 이 본문의 제목처럼 기도하면 지름길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넓은 길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내게 펼쳐진 그 길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을 지름길로 보여주시니 이에 다윗은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다윗이 두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추종하는 신하들, 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군사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언젠가는 다윗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리에 서면 내게는 보상이 있다라는 생각이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 전혀 다른 헤브론으로 간다고 하니 그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헤브론이라는 이 도시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병사들에게, 군사들에게 잘 설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권면과 위로와 함께 그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7년 반의 긴 시간을 헤브론에서 서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혼자 결정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쓰린 마음이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자신을 따르는 그들을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득하여 함께 올라가 7년 반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헤브론이라는 이 장소가 눈으로 보기에는 인생의 광야처럼 험악한 장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군사적인 요충지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헤브론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기브온이 좋았고 예루살렘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 때문에 그가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준비와 함께 수많은 일꾼들을 기르고 양육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것처럼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헤브론이라는 장소 속에서 너무나 많이 준비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간 것입니다.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헤브론 땅에 서니까 사명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왕이 될 수 있는 준비를 든든히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지름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기도하지 않고 기브온으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길이 너무 늦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광야 같은 그 헤브론에 가서 언제 왕이 되겠습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시간을 지나여 왕이 되고 보니까 아하,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헤브론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확신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에 섰을 때 유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열두 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의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의 꿈과는 너무너무 다른 환경이 된 것이죠. 그 속에서 7년 반의 시간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준비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은 4절 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시작.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하고 사울은 철천지 원수로 있는 상황인데 사울이 죽은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비참하게 벽에 박혀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을 설득하여 그들의 시체를 만들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은혜를 받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부탁하여 그들의 시체를 다 받아다가 정중히 장사를 지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어 받은 종을 어떻게 저렇게 버려둘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의리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와 아들의 시체를 정중하게 장사를 지냈는데 꼭 거기에 보면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쭈루룩 가서 말합니다. 아니,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당신의 원수인 사울 왕과 아들들을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이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그의 인생이 움직이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오히려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오 라는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의 길을 물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까? 인생은 나의 인생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에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인생의 길은 내 뜻대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시고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이 길이 맞습니까? 네, 이 길이 맞느냐라고 기도하며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내 삶과 은혜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뭐를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이는 기도 못합니다. 왜요? 내 인생에 주어진 너무너무 좋은 순간순간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내 인생에 펼쳐지기 때문에 내가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 더 스스로 자신을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길과 일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생은 기다림의 인생이요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죽습니다. 실패합니다. 낙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작하면 그 길이 지름길이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인데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은 돌고 돌고 돌 수밖에 없는 연약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응답받을 때 그 응답을 따라 움직였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응답받았던 그 경험 때문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과거에 내 삶의 기도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과거에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기도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라고 생각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느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왕이 되는 자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는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시더라. 이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왕이 눈앞에 있는 자리, 왕의 자리가 보이는 자리에도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헤브론이라는 자리를 선택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공격해서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수확물들을 다 빼앗아 갔다라는 그런 소식을 다윗이 도망자의 시절에 들었습니다. 지금 자신은 쫓기는 중입니다. 사울의 군사에 의해서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가까이 있는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600명의 핵심적인 군사들은 만류합니다. 안 됩니다. 다윗, 우리가 함부로 움직이다가 우리가 있는 위치를 사울에게 발각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600명의 군사들이 그를 향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사울에 쫓긴 바 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을 도우라, 그들을 너의 손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인데, 자기도 지금 몸을 추스리지 못하는 상황, 도망자의 상황인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들을 돌아봐주고 그들을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의 무리들이 그일라라는 지역으로 탁 다가왔는데, 다가오고 있는데 사울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저기에 있다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과 600명이 다 죽는 상황에 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도망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이 사울의 손에 넘겨줄까요? 넘겨주지 않을까요? 넘겨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는 600명과 도망을 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정말 자신이 급박하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도망가서 배신의 위험 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해주셨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할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생각해 보면 사막처럼 황량하고 마음이 어렵고, 사막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모래사장 아닙니까? 그러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막길을 걷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막에는요 반드시 오아시스라는 아주 샘물이 있는 곳이 반드시 사막 가운데 존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탈진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누리는 곳이 오아시스입니다. 또한 여행의 방향을 다시 어떻게 결정할지를 만들어가는 곳도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는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를 만들어가는 곳도 오아시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성도들의 인생길에
사막처럼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이 사막의 길에 오아시스 같은 교회를 만드셔서 이곳에서 예배함으로 탈진한 많은 성도들의 힘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많은 기도의 동력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라는 오아시스를 사막의 한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지름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낙심된 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면 내 인생이 아름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며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길이 보이고 저 길도 보이고 저 길도 보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걸어가고 또 실패하면 또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면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좁은 길을 걷는데 뭔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면 그 길밖에 없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 길을 걷고 나니 그 길에 도착하니 그 길이 지름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감사의 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선한 것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방향을 잘못 정하면 그 방향 때문에 돌고 돌고 돌아서 또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이것이 지름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맞습니까?